엄청 큽니다. 예. 얼마나 할까요? 어우, 팔뚝만 합니다. 자, 여기도. 자, 여기도. 팔뚝만 해, 팔뚝. 예. 팔뚝만 한 오이. 으쌰. 와, 오이 다섯 개인데. 와. 와, 요 정도 차이네요. 대물입니다, 대물. 와, 우리 집 오이가 미쳤어요. 오, 길이가 손끝, 예. 자, 이만합니다. 어우, 우와. 이 정상적인 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도 오이 먹고 싶어? 자, 오이를 땄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오이가 보통 두 개, 세 개를 한 패키지를 팔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그 세 개를 합쳐놓은 크기만 합니다. 오, 엄청 크다. 예. 뭐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아,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 보통 한 요 정도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예. 자,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 약 뭐 199g. 뭐 검색을 해보면 사이즈가 나오겠지만, 예, 제가 생각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이즈는 한 199g. 제가 딴 오이는 어디 볼까요? 예, 530g. 오이 하나가 거의 530g이니까 거의 3배에 가깝죠. 어, 엄청납니다. 네. 대박 오이, 텃밭 오이. 대왕 오이. 아, 지난번에 오이를 심고 오이망을 설치하는 것까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첫 수확할 때가 돼서 영상을 또 찍습니다. 자, 얼마나 달렸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자, 아, 아주 많이 달렸죠? 와, 이 오이는 뭐, 얼마나 잘 달렸는지. 예. 오이가 올라가면, 덩쿨손이 덩쿨을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늘어져서. 그럴 때는 이렇게 오이망에 올려주고, 또 바람이 불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게, 예, 집게를 이게 호박이나 오이나 덩쿨 식물을 잡아주는 집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줄을 잡아주고 이 사이로 오이를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예. 이렇게 잡아주면 또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덩쿨순이 또 잡아 올라가고 하겠죠. 그리고 곁가지는 이렇게 원줄기와 잎 사이에 난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이거 곁가지라고 하는데, 이거 곁가지는 제거합니다. 예, 곁가지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거는, 예, 볼 때마다 그냥 제거해주면 됩니다. 자, 첫 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뭐, 피클도 해 먹고, 그냥 생으로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이 소박이도 하고, 예, 정말 많은 방법으로 먹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이만한 채소가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예쁘게 생긴 것도 있지만, 예, 텃밭에서 보면, 예,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뭐 수분 관리라든지 날씨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 기형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확한 오이입니다. 예, 텃밭에서 오이를 이렇게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못생긴 오이들도 많이 나옵니다. 오이밭에는 쌈채소를 심어놨습니다. 쌈채소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예. 이 쌈채소를 심어서 기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빈 공간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오이가 농약을 많이 치는 그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적게, 예, 농약을 치면서 가꾸려고, 예, 여기다 상추를 심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녹균병이라든지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난황류를 만들어서 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농자재 생각하면 친환경 농약이 있어요. 그런 친환경 농약을 사서 뿌린다든지 해서 이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다 상추를 심어 놓은 것은 이만큼 건강하게 기르려고 하는 노력이죠. 상추를 뭐 곧바로 뜯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길러서 먹는 건데, 예, 여기다가 이제 뭐, 몸에 안 좋은 농약을 막 뿌리고 하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빈 공간도 활용하고 또 깨끗하게 농산물을 기르기 위해서 두 가지 채소를 같이 기르고 있습니다. 병이 오면 방법이 없어요.
특히 텃밭 농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예, 대처를 해야지 예, 텃밭 농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물 공급은 예, 아래로 보면 예, 분수호스가 있습니다. 예, 분수호스, 예, 분수호스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물을 예, 펌프로 돌려서 분수호스로 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한 작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노지에서는 또 오이망을 이용해서 예, 기르고 있고요. 온실에도 제가 이 차이점을 좀 비교하고 성장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 온실에도 한 4주 정도 심어놨습니다. 온실의 꽃 한번 좀 보시죠. 자, 예, 온실 오이입니다. 예, 온실 오이는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유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대로 유인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무 올라가면 줄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 예, 줄을 더 조금 더 길게 해서 내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덩굴 자체를 밑으로 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파리가 확실히 온실 안이 큰 것 같아요. 넓고 큰 것 같습니다. 아, 온실 안에 오이가 확실하게 더 빨리 자라네요. 그 다음에 열매도 더 빨리 맺히고요. 온실 밖과 온실 안의 차이점. 시원하게 예, 물을 주면 됩니다. 요새 굉장히 많이 가물죠. 예, 그래서 시원하게 물을 줍니다. 자, 부추와 오이를 같이 심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이하고 부추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인데요. 요리할 때 특히 오이김치 할 때는 부추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뭐 지금 잡초가 한여름 돼서 장마철 오니까 잡초가 아주 엄청납니다. 지금 피하고 주로 발행인데요. 예. 예, 부추를 올려주고요. 예, 끝을 살짝 예, 따듬어만 주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이 그 전에 베어 먹었던 자리는 이렇게 끊김이 있습니다. 그죠? 끊김이 있고 새로 자란 잎은 예, 끊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밑을 바싹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또 이런 예, 옆에 잘린 이파리가 예, 적어집니다. 계속해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부추. 1년에 보통 이제 한 뭐 3번이나 4번 정도 수확해서 먹긴 하는데 많이 수확해서 먹을 때는 5번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